어떤 것들은 함께 어울려야 합니다. 팝콘과 영화, 아침과 커피, 뉴욕과 자유의 여신상처럼요. 에펠탑이 없는 파리나 새하얀 타지마할이 없는 인도는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이런 상징적인 랜드마크들이 앞으로 수십 년 안에 사라질 수도 있으니 새로운 세계관에 적응해야 할지도 몰라요. 이 모든 것을 보기 위해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하기 전에 먼저 목록을 꼽아볼게요. 파리의 상징인 이 탑은 1889년부터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 탑은 수세기 동안 지속될 예정이 아니었고 20년 후에 철거할 계획이었죠. 그러니까 이 유명한 친구는 나이에 비하면 꽤 잘 살고 있는 거죠. 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탑의 가장 위험한 적은 부식입니다. 하지만 탑을 보호 케이스에 넣으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물과 공기에 노출된 채로 서서히 산화되고 있습니다. 책임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7년에 한 번씩 새 페인트를 칠할 뿐이에요.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6,500만 달러를 들여 개보수했지만 비평가들은 녹슬어 가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에펠탑을 괴롭히는 또 다른 문제는 바람으로 인해 탑이 약간 진동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태양이 탑의 동쪽, 남쪽, 서쪽을 하나씩 가열해서 탑을 확장시켜요. 밤이 되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탑의 꼭대기는 24시간마다 거의 원형에 가까운 곡선을 따라 움직여요.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해 구조물의 금속이 약해져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철선을 반복해서 접는 것과 같아서 언젠가는 끊어질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중 하나인 타지마할은 완성되기까지 약 20년의 세월과 약 2만 명의 인부가 투입되었습니다. 타지마할에는 검은색 쌍둥이 형제가 있어야 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물론 이 아름다운 대리석에 대한 최악의 소식은 아니지만 철거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가 과도한 차량, 석탄 연소, 먼지, 폭풍, 산불로 인해 주변 공기가 나빠지면서 사라질 수도 있어요. 이로 인해 한때 반짝이던 하얀 대리석은 점차 생기를 잃고 노란색, 갈색, 검은색, 녹색 등 다양한 색조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타지마할의 아름다움에 반한 수천 마리의 작은 곤충들이 타지마할을 거처로 선택했다는 사실도 문제입니다. 이 곤충들은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지 않은 야무나 강에서 바로 내려와요. 그리고 그들의 배설물 형태의 활동적인 삶의 산물은 대리석을 부식시키고 얼룩지게 하죠. 두 번째 문제는 인도 대법원이 책임자들이 세계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배수하겠다고 위협했다는 점입니다.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매년 이곳을 찾는 800만 명의 관광객은 어디에서 휴가를 보내야 할까요? 이집트에 가본 적이 있다면 전설적인 스핑크스를 들고 있는 척하는 사진을 한 장쯤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아니면 저만 그런 건가요? 어쨌든 기자의 스핑크스는 이미 코를 잃어버렸고 그 이유와 경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세기에 걸쳐 석회암이 침식되면서 이 유명한 거인은 우리 생애 안에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어요. 스핑크스 서쪽에는 주변 환경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빗물이 흘러내리는 현상이 심각합니다. 이집트에서는 드물지만 가끔씩 비가 내리기도 해요. 스핑크스의 문제는 물만이 아닙니다. 사막에 당당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강풍도 큰 문제예요. 강풍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공구를 이용해 섬세하고 거친 물질을 망가뜨리는 것처럼 모래를 날리는 것과 같은 일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지하수도 있습니다. 지하수는 토양에 염분해서 다공성 암석으로 스며들어요. 습기는 이러한 거대한 건축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스핑크스와 피라미드는 수세기 동안 살아남았지만 이 요소들이 불운한 조합으로 작용한다면 인간이 만든 이 거인들은 승리할 기회가 없을 거예요. 자유의 여신상은 1886년 처음 공개된 이후 이미 대대적인 변신을 거쳤어요. 예전에는 페니처럼 반짝이는 갈색이었어요. 20년이 지난 지금은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자유의 여신은 수백 장의 얇은 구리판으로 덮여 있어요. 구리가 공기와 반응하면 자연적으로 버디그리스라는 보호층을 형성합니다. 이 보호층은 그 아래에 있는 것을 부식으로부터 보호하기 때문에 구리, 황동, 청동으로 만든 동상과 기타 물건이 오래 지속될 수 있어요. 동상이 처음 녹색으로 변했을 때 당국자들은 동상 전체에 페인트를 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대중은 그 아이디어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전문가들은 보호막을 제거하면 동상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칠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은 여전히 상당한 양의 비를 맞기 때문에 화학 반응이 계속되고 있어요. 주변에 깨끗하지 않은 공기는 이러한 반응을 가속화할 뿐입니다. 뉴욕시는 상징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자유의 여신상을 구하기에 충분할지 지켜볼까요? 1911년 페루의 마추픽추가 처음 발견되었을 때 탐험가들은 잃어버린 잉카의 도시를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십 년 후 같은 도시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추픽추가 덜 멋지지는 않죠. 건물을 구성하는 돌은 매우 정밀하게 절단되어 있고 그 사이에 신용카드도 끼울 수 없을 정도로 단단히 붙어 있습니다. 이 덕분에 이 도시는 이곳에서 흔히 발생하는 심각한 지진으로부터 도시를 지켜낼 수 있었어요. 건물은 모든 흔들림 속에서도 춤을 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바로 사람이에요. 매일 약 4천 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찾아와 고대 유적을 물리적으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지역 당국은 이를 막고 일부 사원과 건축물에 대한 방문을 중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유적지가 한 달 동안 완전히 폐쇄되자 관광업에 의존하는 많은 지역 주민들이 크게 화를 내며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따라서 마추픽추를 폐쇄하지 않고도 마추픽추를 보존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야 해요.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멋진 사진을 찍기 위해 피사의 사탑을 다시 밀어 올리려 하지만 과연 피사의 사탑이 쓰러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피사의 사탑은 12세기에 건축이 시작된 직후부터 기초 아래의 연약한 지반 때문에 남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흰색 대리석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지반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거죠. 건축업자는 창의력을 발휘해서 기울기를 고치기 위해 다음 층을 비스듬히 추가하기로 결정했지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8개 층 중 3개 층이 완성된 후에는 기울기가 너무 심해져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을 중단해야 했어요. 마침내 타워가 완성되었을 때 타워는 한 지점에서 6도 기울어졌습니다. 거의 3세기가 지난 후 이 건축물을 설계하던 한 건축가는 바닥에 새겨진 아름다운 조각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말았어야 했죠. 건축물이 전례 없이 기울어져 버렸으니까요. 탑이 이미 5도 기울어져 있던 20세기 중반 이탈리아 관리들은 모든 게 더 이상 재미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전문가들을 불러 탑이 완전히 쓰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탑의 북쪽 기초 아래에서 흙을 파내어 탑을 다시 똑바로 세우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요. 이 방법은 효과가 있었고 타워를 기울어진 방향으로 당기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팀은 몇 년에 걸쳐 타워 주변에 41개 지점에서 이 과정을 반복해야 했어요. 저라면 세 번째 위치쯤에서 인내심이 바닥나서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2008년 5월 타워는 곧게 펴지는 작업을 마치고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은 버틸 수 있겠지만 강한 지진이 발생하면 미래가 그리 밝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해요.